안녕하십니까. 저는 전학생 2학년 2반의 아이반입니다. 근데 왜 우리 4명밖에 없냐? 몰라. 오늘 두 명. 그치야. 시험 끝난 애들. 아, 자, 뭐야? 종료. 야. 이거 잠깐만 우리 종례 중에 끝나고 와. 밤이 걸어다닌다. 어, 밤이다 밤. 밤이다. 인력 사무에서 오셨어요. 첫 번째. 우리 아빠. 야, 지훈아. 근데 뭐야? 너 왜 없는 앞머리로 쉼표 머리를 했니? 누가 왜 커팅했어? 뭐야, 기준이. 자아량대한 함부로 얘기하지 마. 어? 근데 여기 지하수가 무기가 된 적 없는데 무기를 들고 들어와. 너 왜 너 왜 반말이야? 아, 미안해. 동갑인 줄 알았지. 너 왜 사태지야? 왜 봐. 아메 아저씨 들어와가지고 뭐하는 거야. 뭐야, 너 왜 앉아? 벽 보고 서 있어, 나가서. 일단 앉아, 일단. 어, 엄마, 나를 바래, 임마. 야, 일단 앉아. 자, 우리가 오늘 여기 한 자리에 모이게 된 이유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늘은 바로 귀신들이 올라오는 날. 할로윈이 오늘이야? 오늘이야. 10월 31일. 뭔 소리야? 오늘 10월 13일이야. 너만 자꾸 이렇게 흐름을 끊으면 안 돼. 미안해. 몰입하란 말이야. 미안해. 오늘 무슨 며칠이라고? 31일. 그렇지. 미안해. 얘들아, 오늘은 바로 귀신이 올라오는 날이야. 내일은 내 생일이고. 그래. 오, 축하해. 우리가 사실 그 같은 반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를 잘 몰라. 그래서 우리 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온 김에 한번 해줘. 자기 소개가 아니라 한 명씩 나가서 퀴즈 할 거야. 그게 자기 소개지 뭐야? 오늘 이거 컨셉 이거 맞아요? 난 너무 좋은데? 직업 만족도 100%야 지금. 데뷔하고 제일 좋아. 제일 행복해. 나 지금 매우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너희의 그거를 우리가 맞추면 되는 건가? 그렇지. 그러면 우리 팀의 1장 자나 나가면 되나? 오케이, 알았다. 정답! 자나, 참고로 우리 오늘 컨셉이 다 반말하는 우리 같은 반 친구야. 맞아, 우리 친구야. 그래, 자나 반말해. 아, 진짜 저건 안 된다. 내가 반말을 해야 되는 게. 빨리 있어, 할 수 있어. 질문 주세요. 질문이 나의 태몽은 뭘까? 태몽? 어, 저요! 안 되는 게 있어. 자, 치우야, 빨리 맞춰. 뭐야? 빨리. 저는 너무 애가 약간 구린 풍을 가져가지고 그 약간 30일 동안 약간 그 싸움에 갇혀있을 것 같은 그런 태몽이. 태몽이 풍제란. 어? 태몽이 풍제란이야? 풍제란이야, 태몽이. 그거 외국인 친구야? 이름이 풍제란이야? 알았어, 미안해. 야, 잠깐만. 자라라, 힌트 좀 줄래? 혹시 동물이니? 정답! 너 놀리는 게 제일 재밌어. 이무기. 이무기? 용도 아니고 이무기예요. 내 태몽 이무기였어. 아, 그래요? 네. 이무기 아니야? 그래서 무기를 들고 있구나. 이무기 아니야? 혹시 이무기 아니야? 잠깐만 애들, 잠깐만 자하나, 나도 그 뿅망치로 때려야 돼. 내가 틀려갖고. 우리 친구라니까. 때려 빨리. 뭐해, 좋은 기회인데. 야, 좋은 기회야. 야, 살아생전에 이런 게 몇 번 없다. 아니, 여기는 이렇게 들고 있는데. 아니야. 괜찮아, 저거. 우리 어깨로 갈까? 머리. 아니야, 머리로 가자. 머리 망가지잖아. 괜찮아. 아, 뭐 그런 게 뭐예요, 예능인데. 야, 그렇지. 야, 저기 기분 더 나빠. 아, 그냥 자하나, 평범한 동물이야, 그냥? 그냥 평범한. 거북이! 정답, 고양이! 아니, 개! 강아지. 아, 너 무슨 갠데? 큰 강아지가 종류는 뭐였어? 종류? 아! 개가 널 물어왔어! 식으로 다르죠? 개가 어머니한테 너를 물고 들어왔어. 물개네? 그런 야, 우와, 진짜? 그런 느낌. 진짜? 그치? 근데 정답 아니야? 네? 아! 아니, 그럼 정답! 그러니까. 큰 개가 당장에서 달걀을 물어다 준 거야. 개 미안해. 아, 미안해. 시작이 뭐 큰 강아지가 아니라 이쁜 강아지. 아! 이쁜 강아지가 뭐 시작을 해. 아, 그걸 어머니가 데리고 온 거지, 집으로. 맞아. 정답이야. 오. 할머니가 할머니에서 예쁜 강아지 두 마리가 지나갔대. 근데 그 너무, 원래는 할머니도 강아지를 그냥 안 키우고 싶어 하셔서 그냥 그랬는데, 너무 이쁘니까 자식들한테 주고 싶어서 우리 엄마랑
이모한테 한 마리씩? 어, 한 마리씩을 오. 주시게 된 거야. 와 그럼 이모 이모님도 그때 이제 같이 임신하신 거야? 아 그 약간 TMI인 거 같아. 아니 왜? 어 맞는 거 같아. 아 진짜 맞는 거 같아. 오케이 다음 문제. 자 정답 뭐야? 몰라. 너 태도가 불량해. 그래서 질문 어? 주세요. 질문 주세요. 난 오늘 또 우리가 또 할로윈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 조금 어 무서운 나한테 있었던 경험. 어 야 나 이런 거 좋아. 어 난 내가 태어나서 가위를 눌렸다 눌려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근데 내가 한 일주일 전? 2주일 전? 네 내가 진짜 태어 손으로 가위를 눌렸는데 내가 가위에 눌리기 전에 내 귀에 목소리로 들린 말이 있어. 홀린 듯이. 알았어. 아, 나 노래 연습하고 싶어. 활동 중이잖아. 활동 중이잖아. 와, 끔찍하다. 어, 잠깐만, 나 이런 문제 안 맞춰도 잘. 계속 서있겠다. 계속 서있겠다. 귀신이 한 말은 아닌데 그런 귀신을 가리키면서 한 말이야. 정답. 아니, 그러니까 가리키는 말이야. 어, 정승모. 아니. 아, 저기 있다. 어, 무서워. 오 비슷해. 어? 비슷해. 요것 봐라. 아니. 아 정답. 어. 그 승부가 왜 단이 외국에서 살다 왔잖아. 어. 그러니까 외국으로 there. 어? 아니지. 어 비슷한데 영어야? 하나의 힌트를 더 주자면 한국어야. 근데 이런 게 맞아. 여기, 아니야. 여기 있다? 다 왔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야. 아! 여기 있다. 진짜 다 왔어. 아니, 그러면 내가 아 진짜 이건 다 줬다. 여기 있다. 그 중간에 한 글자가 더 들어. 중간. 저기에 있나? 여기 있다. 중간에 나. 여기 쟤 있다. 다 왔어. 어? 아 여기도 있다. 아니야. 와 그것도 괜찮다. 여기도 있다. 와 여기 좀.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야 아니면 의무. 여기에 아, 있다. 아, 있다. 여기에 있다. 마지막 힌트 줄게. 약간 감탄사나 비슷할 수도 있어. 여기 와 있다. 여기 와 있다. 정답. 아, 여기 와 있다. 와. 와 무서워. 어 이게 내가 그날 몸이 진짜 안 좋았어. 몸이 급지 않게 나 태어나서 가위라는 걸 눌려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 근데 그 뭔가 자꾸 막 날 괴롭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에이 설마 여기 뭐 아무것도 없잖아 하는데 갑자기 뒤에 여기 와 있다. 어 무서워. 그랬다. 여기. 어, 나 재밌었다. 와이드. 땡큐. 물론 자 다음 무진이 가. 우리 뭔가. 아니 우리는 같은 반 학생들이니까 우리 지금 딱 자기 소개해줘. 어? 나 너가 참 궁금해. 질문 주겠니? 어. 자 나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어. 정답. 작곡. 정답 무시. 정답 비야. 정답 가시가. 정답. 나 진짜 진작에 팬카페. 누구 시작이었지? 이렇게 했지? 여기 앞에 단영. 아 야 감정이 담겨있으면 어떡해. 누가? 작곡. 방금 아니야. 방금 해? 아니요. 정답. 아니 아니라고? 아니 그것도 맞는데. 아 정답. 좀 완전 나 알았어. 완전 알았어. 다 지금 다 벌써 맞춰도 돼? 맞춰. 못 맞출 거잖아. 교회 가는 거. 너 하나님, 너 아니면 하나님한테 얘기해야 돼. 너 끝나고. 정답. 아, 맞아. 아니야. 정답. 진짜야? 진짜 정답이에요, 우리야. 어, 야. 너. 아니야, 방금. 근데 이거 너무 뻔한데, 너무 많아. 야. 답지 보여줘. 설마. 이거 맞아? 교회를 간다라고 적혀있어요. 아. 맞아, 이거는 인정하지. 약간 인정하는 게 저 친구는 진짜. 교회 갔다 오면 순해져. 사람이 달라져. 맨날 교회 보냈으면 좋겠어. 주일이 왜 일주일에 한 번도 없는 거야? 평일기도 나가고 새벽기도 나가줬으면 좋겠어. 나는 바람일 뿐이야. 사랑해. 너무 사랑해. 정답을 맞췄으니까 못 때리나? 당연하지. 그치? 아쉽다. 끝나고 교회 갔다 와. 수고하셨다. 자, 질문할게. 내가 처음에 숨을 쉬었을 때 못 쉬었어. 선생님한테 이걸 못해서 굉장히 혼났어. 아, 나 이거 아는데. 그리고 꾸준히
지금까지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야. 기본기! 기본기! 아니야. 정답 고윤영 본부장님. 롤링, 롤링. 아니야, 아니야. 질문에 집중해, 하지만! 야, 여기 국어 선생님 없어. 아, 약간 이래야 되나? 아, 롤링 일단 틀렸고. 아, 아쉽네. 그리고, 너 그냥 안 되고? 나 안 했어. 기본기. 틀렸어. 지금까지. 그리고 내가 진짜 못했던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너 잘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나. 감정 표현. 아니야. 아, 귀찮다, 야. 그래서 그걸 자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처음에 춤출 때 진짜 가장 중요한 거야. 정답! 다리 찢기! 아니야. 바운스! 아니야. 정답! 정답! 뭐야? 투멀키? 오! 리듬감! 아니, 나 그런 느낌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 아니야? 이거를 내가 승부한테는 정말 기분 나빠. 단이라고 해, 단. 내가 이거 단이한테는 정말 많이 얘기를 했었어. 강명주자?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댄스 선생님한테 배웠던 거와 연관이 있어. 앵글 비슷해. 어? 각도 쓰는 거. 트라이앵글 아니야. 잠깐만. 정답. 45도? 정답. 45도가 기본기보다 중요하다고? 아 이게 나는 처음 선생님한테 배웠을 때 진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배웠어. 들어가면 되는 건가? 어, 그다음 누구야? 수고했어 우리 아서요. 그다음 우리 알만한다. 그런가? 알만이에요?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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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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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심. 자 왠지 바로 맞을까? 네. 네. 어. 뭐야 너 왜 센 척해? 아 네 죄송합니다. 어, 자 문제 낼게. 내가 어이없게 옷 그 이 길을 걷게 되면서 이제 첫 오디션을 보게 됐는데 어떻게 보게 되었을까? 그리고 아 나 이거 아 이거 뭐야 모르는 게 어딨어? 아니 GF 엔터테인먼트가 아니고 GF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처음 오디션. 아니면 난 들었어. 난 들었어. 너 친구 따라서 아니 친구가 아는 사람이 오디션을 보러 간다 그래서 어 그럼 나도 같이 가볼까? 해가지고 같이 갔지. 이건 맞아. 난 이거 여기까지 나는 알지. 난 몰랐네. 이거는 일단 나 90% 맞췄어. 90%는 아직 아니야. 노래까지 맞춰요. 노래까지. 그게 언제일까? 2017년도. 17년도. 아 잠깐만 노래 맞네. 나 노래 아는데. 정답. 나 정답. 나 정답. 일단 친구 따라 오디션 한 거. 그리고 곡은 비투비 선배님의 괜찮. 아 아니야. 그리워. 그러니까 비투비 선배님의 그리워하다를 불렀어. 방금 아니야. 나 알아. 단순해. 에너제틱. 아니야. K-pop도 아니고 발라드. 아 곰새마리. 아 애국가. 아 맞아. 애국가. 나 알 수 있었는데. 아 어떻게 알았어? 아니 이게 애국가를 많이 시켜. 맞아 맞았어. 준비를 따로 그 태극기 없으니까 태극기 간 게 아니니까. 나도 애국가 불렀어. 난 저 태극기 보고 영감을 받았어. 어 일단 질문을 줄래? 질문? 일단 지금 너무 재밌는 게 많이 나와서 내가 이번엔 약간 슬픈 내가 좀 슬펐던 거 얘기해볼게. 아 뭐야 진짜 슬펐던 거야? 네. 내가 할머니 때문에 눈물이 진짜 좀 많이 난 적 있어. 그냥 갑자기. 아 왜 그래. 그게 이유가 뭘까? 아 나 얘기 들은 것 같은데? 할머니를 봤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야. 할머니를 뵀는데 근데 옆에 양파를 까놓고 계신 거야. 눈물이 계속 나는 거야. 슬프잖아. 할머니 혼자 양파 까는. 근데 이걸 힌트를 안 주면 절대 못 맞춰. 힌트를 주고 범위가 너무 넓다 진짜 근데. 이게 힌트를 주자면 할머니한테 이거 음식을 해달라고 했는데 할머니 음식 굉장히 잘해. 근데 좀 짰어? 할머니가 잘못된 방식으로 음식을 했는데 그게 너무 내 딸이 너무 슬펐어. 아 정답 재료가 없었어. 아니야. 아 정답 우리 할머니 재료 많아. 아 잡채를 해주셨는데 면류야. 잡채 아니야. 신라면을 분명 끓여달라 했는데 오징어 짬뽕을 주셨어. 아 이건 이건 용서 못하지. 물이 없어가지고 수돗물로. 라면을 내가 정확히 얘기해줄게. 내가 라면을 끓여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라면을 끓여달라고 너가 말씀을 드렸는데 짬바게티를 끓여오신 거지. 정답 라면인 줄 알았는데 냉면인 거야. 비슷해. 오, 그러니까 비슷하다. 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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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물로 끓여야 되는데 찬물로 끓였어.
정답. 이게 딱 내가 비빔면을 해달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맨날 짜파게티 이런 거밖에 못 드셔보셨으니까 다 라면이 다 뜨거운 줄 알았다. 할머니 비빔면을 완전 뜨겁게 아예 면이 다 녹을 정도로 진짜 그 짜파게티처럼 끓여서 나한테 주는데 그게 너무 슬펐어. 근데 난 그 팩트는 그 뜨거운 면을 먹었을 때 할머니 당연히 먹어야지. 야, 이게 따뜻한 면 드시고 맛있더라고 할머니가 끓여준 거. 좋았어. 고맙다. 내가 일본에 공연을 갔을 때 본부장님한테 혼난 이유가 있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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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정답! 진짜 나 진짜. 말해봐. 박자. 아니야. 나 이게 무대에 관련된 거니 혹시? 아니야. 양동씨! 나 알았어. 말해봐. 다시. 김막인데? 본부장님한테 의상 문제로. 아,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 이것도 아니야? 아, 내가 대신 틀을 줄게. 우리가 일본에 공연에 갔을 때 무대 관련된 게 아니라 사적으로 이벤트를 하다가 정답! 이거 진짜 상상. 아, 이거 안 맞출게. 정답. 달리기를 이벤트를 했는데 너가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본부장님이 천천히 쫙 이래가. 양동씨! 맞아. 맞지? 맞아. 정확히.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다니랑 우리가 달리기 이벤트를 했었어. 그때 달리기 이벤트를 했었는데 몇 킬로였지? 3킬로였나? 3, 4킬로였어. 3, 4킬로를 이제 안 쉬고 이렇게 중간중간 지점에 이제 해외 킹메이커 분들이 사진을 찍어주시고, 근데 우리가 거기 달리자 아침에. 그래서 우리가 콘서트를 끝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매니저님이랑 다 같이 달리는데 이제 3km인데 안 쉬고 달리잖아. 그래서 우리가 계속 달리고 있었어. 근데 치우랑 나랑 이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달리니까 신이 나서 열심히 뛴 거야. 다니는 열심히 쫓아오고 있고 열심히 뛰는데 어느 순간 본부장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데 안 보여. 열심히 달리는 뒤에 누가 소리 꽥꽥 지르는 거야. 못 들었어 제대로. 뭔 소리야 이러고 달려봤는데 너무 빨리 달리니까 본부장님이 화가 난 거야. 본인이 만들어놓고 본인이 못 쫓아오니까 양동식 천천히 가라고 땡땡아 이러면서. 이 땡땡아는 이 녀석아. 이 녀석아. 진짜 약간 우리가 아는 본부장님이 진짜 화를 진짜 화냈어. 진짜 화냈어. 나 근데 그게 정말 웃겼어. 야 녀석! 무서워. 자, 우리 좀비 게임을 해서 우리가 이게 뭐냐? 더 많이 이기고 더 많이 이길수록 우리 킹맨에게 맛있는, 그렇지, 더 맛있는 사탕을 줄 수 있는 사탕 선택권이 있어. 트릭 올 트릿맨. 트릭 올 트릿. 맞아. 트릭 올 트릿. 그래서 이기면 돼. 오케이. 고! 오케이. 하나, 둘, 셋. 킹 고! 해피 할로윈. 자, 준비 끝났고요. 저희가 할 게임이 있는데 우리가 또 킹맨한테 맛있는 사탕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저기 사탕이 있어요. 근데 무슨 사탕인지 모르겠고 말랑 또한 방식인지 우리 한번 설명을 메리의 캔디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곧 좀비 게임을 진행을 할 텐데요. 좀비 게임 할 때 이제 1대1로 정해서 서로 승자를 가리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이기신 분은 여기서 먼저 선택을 해서 사탕을 하나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오케이. 사탕은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어떤 사탕을 가져갈지 보자. 회의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우리 팀은 이렇게 먹고 이쪽 팀은 이렇게 먹는 거. 오케이. 뭐 있는데? 나 안 보였어. 나는 오야. 나는 저거 뭐야? 이건 뭐야? 계피 맛. 계피. 그럼 뭐 하나야 돼 이거? 저희 시간 끌 거 있나요? 바로 게임 들어가시죠. 오케이. 가자. 아, 좋아요. 아니 내가 봤을 때 방이 생각보다 의미 없어. 자 손 잡아. 손 자 멀리 최대한 멀리. 원 투 쓰리. 자 준비됐어 얘들아? 시작! 오빠!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잘 피해 잘 피해. 천천히 무조건 피해 무조건 피해. 조금 피해. 야 같이 야 아예 같이 야 천천히 야 모이지 마. 왜 자꾸 둘이서 모이고 있어. 못 잡아 이래. 야 사이드 봐야 돼. 나 내 쪽 약간 걸렸는데 방금. 아니 이제 있을 수밖에 없어. 여기 없으면 쟤네 저기서 방금 쟤 앉아있으면서 쟤 다른 애들이 걸어야 돼. 아니 일자로 걸어야 돼. 지훈아 야 손 줘. 일자로 걸어야 돼?
근데 이게 안 걸릴 수가 없어. 가봐. 일자로. 어 인생. 어 야 스텝. 어 좋아. 야 이런 거 좋아. 나도 하고 있어. 나도 하고 있어. 가. 천천히. 내가 지금 뭐야? 미치겠다. 어, 병, 미안, 병 소리 나. 어!
아 봐봐 봐. 이런 거 야 뒤로 갔다. 야 진짜 장인호 같으려 장인호. 아 내가 우드할게 내가 우드할게. 아 야 들어봐. 양궁식 센터 이리 와. 아 내가 들어봐. 아니 와 보라고. 아니 바로 우리 뒤에 있다 이거. 이래!
야! 깜짝이야. 야, 누가 왜 괴롭힘 당해? 소리에 집중해, 소리에 집중해. 야, 무서워, 여기 어디야? 뒤에. 야, 치워, 넌 소리를 내줘도 못 찾냐?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여기야? 야, 야, 내가 야, 잡고 있어. 너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야, 여기를 왜 붙여? 됩니다. 아, 조스. 나 마이쮸. 나 마이쮸. 아 진짜 아파. 머리 묶는다. 도희 하나 골라. 나 유가. 그래. 유가. 아 이거 그냥 이게 통째로. 아 통째로. 아, 그래? 아 나 잡고 있는데 아이가 마종이 너무 마이구미도 있고. 마이구미. 그럼 구미 뭐 좋아하려나? 근데 마이구미는 뭐고 구미구미는 뭐고. 나 그럼 말랑카오 할게요. 이게 이런 거 이렇게 같아. 나가요? 됐어. 말랑카오 한 개만 안 되시면 안 돼요? 자. 나 말랑카오 먹고 싶지. 이거 마이 페이보릿이에요. 조스 사탕. 하나 둘 셋. 트릭 오어 트릿. 우리 스윗 코리안 하자. 골라주시면 됩니다. 난 이거. 이유가 이거 킹맥 드시고 와. 아마? 나 이거. 아니면 반대로 이 킹맥 건강에 좋아지게 이거 홍삼 젤리. 저 이걸로 하겠습니다. 사과는 마이. 전 유가요. 하나 둘 셋. 트릭 오어 트릿. 네,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블랙크라운은 지금 활동한 지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지금 고른 이 사탕들은 저희가 예쁘게 포장을 해서 네 오늘 10월 31일 있는 저희 대면 네 팬사인회에서 저희가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할로윈인데 오늘 저희랑 함께 웃어주시면 저희는 그것만 행복할 것 같고, 남은 블랙 크라운 활동까지 저희 다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할 테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그럼 킹메이커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성이 갈까 가볼까요? 킹고 해피요.